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자신감 확실하게 함께 확인을 했었죠. 그에 대한 이제 해답과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 확실시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아갈지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네. 확인해 볼까요? 아, 우선 바이오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유는 이제 보통 바이오텍들이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대선을 지금 앞둔 상태에서 민주, 공화, 공이 이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약가 인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특허가 2029년까지 엄청 만료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빅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약 개발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미국에 지금 있는 그 바이오 ETF라든지 기업들 주가도 지금 최근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24년은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화되는 첫 원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20일 날이었죠. 저기 유한양행의 렉나자 병용 투여하는 게 FDA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판매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서 이제 판매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거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9월 달에는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제형의 FDA 3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기존의 라이센스 아웃에 섰던 네.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인 ABL바이오라든지 리가켐바이오 이런 회사들 역시 추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약가이나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우리가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CDMO 기업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 다음에 뭐 SD팜 이런 회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 이제 그 긍정적인 그림은 유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들이 로열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소위 말해서 낙수효과라고 하죠. 그런 게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저변이 좀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뭐죠? 연초 대비 많이 올랐다. 세론 현상이 아니, 세론보다는 네.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안 편하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6만 원에서 11만 원 지금 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업체가 보면은 괜찮은 회사다 판단된 거는 최소 50% 이상은 다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부담이 있지만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미래에 무엇이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 관련된 회사를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파이 앞으로 호재만 정말 잔뜩 남아있는 선물 같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금리나 수혜가 기대되는 첫 번째 업종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또 어디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하고 연관되면은 일단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일 테니까 네.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 이제 뭐 풍력 같은 경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가 적어도 뭐 몇 조 단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차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는데도 실제 주가는 전혀 못 움직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고금리로 인해서 중단된 것들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저가 패널들 이런 것들이 그 미국으로 유입되다가 그걸 차단을 하니까 동남아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관세가 붙으면서 차단이 거의 되는 분위기예요. 다만 이제 이 차단되기 전에 관세가 붙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수요처 입장에서는 쌀 때 많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하게 돌아서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좀 시간을 두고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프로젝트들이 중단됐던 것이 재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가율 개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구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 바닥을 드는 업황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함께 확인을 해봤고 최근에 부진했던 2차 전지 쪽도 좀 동일한 입장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금리 인하만 놓고 얘기를 하면 네.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0% 현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 할부금융을 통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렇긴 하겠지만은 한 가지 딜레마는 이게 경기 정점 농란, 논란, 그러니까 이제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동차는 그 굉장히 비싼 고가의 내구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이게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딜레마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 수혜로 이제 놓고 굳이 분류를 하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할부 금융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차에 대한 유인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가지 딜레마는 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작년 가을 이후에 캐증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과열 경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재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약간의 대체재라기보다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기차에 대해서 노이즈들이 좀 있었잖아요. 화재도 있었지만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신차 출시도 최근에 보급형 차들이 출시가 됐거든요. 상반기 끝 무렵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구매의 어떤 선택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해서 많이 좀 방향 전환한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그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섹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다. 내러티브가 최근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 중국은 LFP, 한국은 NCM 이렇게 딱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르노로부터 5조짜리 LFP 배터리 수주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당장에 매출로 인식은 안 되지만은 이 시장에서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살 틈이 생기고 또 경쟁력도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 또 한 가지는 유럽 배터리사들이 수율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게 그동안 북미 쪽만 기대를 했었잖아요. 중국을 막아주니까. 근데 유럽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노스볼트가 수율 문제 때문에 BMW가 노스볼트하고 계약했던 걸 삼성 SDI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노스볼트가 수율 문제로 고생을 할 정도라고 하면 유럽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뭔가 제대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시장을 놓고 얘기하면은 중국 업체들은 아직 진출이 거의 없고요. 그러면 현재 한국의 3사들은 다 진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를 설계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하는 데 3년 이상 걸리고요.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도 수율을 잡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캐증 구간이 한국 배터리 업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유럽 시장 역시도 우리한테 우리가 경쟁하는데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의 수요가 생각처럼 안 일어나니까 요즘 ESS, 에너지 저장장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26년 말, 27년부터는 그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26년 말부터 미국 쪽에서 ESS용 배터리를 본격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로 ESS 배터리를 수주한 거는 LG 엔솔이 했었고 삼성 SDI는 NCM 계열로 해서 수주를 했거든요, 북미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북미 쪽의 어떤 ESS 시장의 그 확장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매출로 인식이 안 돼도 26년, 27년부터는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3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37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다른 국가들의 수율 이슈로 오히려 우리가 또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주셨고요. 또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볼 수혜 섹터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디 쪽 볼 수 있을까요? 건설 쪽을 이제 많이 얘기들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미국하고는 좀 다른 게요.
미국은 그 해리스 후보가 300만 호 건설 얘기를 하면서 이 주택권 공급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실제 미국은 여러 가지 지금 뭐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지 많이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그 건설 ETF를 보면 미국 건설 ETF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지역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에서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전반이 살아나서 막 핫하게 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저는 수도권 쪽에 좀 힘을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좀 차별화된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그쪽에 재건 사업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네. 센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약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시장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시장의 어떤 큰 파이는 미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쪽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체크해 주셨고요. 또 금리 인하하면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성장주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플랫폼 쪽 드디어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많이 빠진 데다가 또 각종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뭐 그 중국 업체들이 한국 유통시장, 온라인 유통시장 이제 진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이슈, 네.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주가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건 분명히 호재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그러면 과거의 성장주 개념에서 이쪽이 어쨌든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걸 기대하는 쪽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 정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그 쇼핑화시키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섹터 전반을 갖다가 끌고 올라가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시장 특히 AI하고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소위 말해서 그 플랫폼을 AI 플랫폼을 출시한 회사는 네이버 정도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업황들 함께 진단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최고 선호 업종은 또 어디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네. 올해가 글로벌 원년이고 낙수 효과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글로벌화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가 눌릴 때 바이오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바이오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